야권의 대선 예비 주자들이 광주에서 잇따라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분열 등으로 정계 개편 가능성이 더 커진 가운데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정치권의 새판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개헌파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광주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촛불 민심의 명령은 기득권과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서 7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을 매개로 정치판을 흔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기득권과 맞서는 개혁 세력이 한국 정치의 신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치의 새 판을 짜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도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정치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에 소극적인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개헌 토론을 머뭇거려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시간을 이유로 삼아서 개헌 토론을 지금 논의를 유보하자는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권 후보들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당도 다음 주 중에 개헌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분열과 반기문 총장의 귀국 등으로 정계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개헌론을 고리로 한 새판짜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